나도 물어봤어 뽕필님한테. 닥터바라도 걔 성별이 뭐예요? 알아서 생각하라고. 중성이면 중성이겠지.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성별이래. 어,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로 생각해도 되고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로 생각하래. 11시에는 업로드 할 수 있겠네요. 늦지만 어쩔 수 없지. 공구님 너무 굴린다고요? 제가요? 제가요? 공구를 너무 굴린다고요? 아 이거 진짜 이건 억울한 말인데? 아니 내가 뭐 한계까지 굴리는 건 줄 알아?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라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아니 억울하네 이건? 아예 무슨 일이세요?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. 어떡하죠? 괜찮아요. 뭐 퀄리티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죠.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. 야 유튜브라는 업계가 이게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포기하고 괜찮습니다. 뭐 다음에 올리면 되죠.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얼마나 이거 해본이라고. 오렌지병으로 사망하였다. 아이 그 정도는 아니야. 억울하네. 정말 젊은 적인데 물론 나도 함께할게. 호텔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할 때 정말 좋은 생각이야. 맞아 우리가 계획한 게 정확히 그거거든. 500만 명이면은 대통령도 바꾸지 않냐? 500만 명이면은 나라 하나 뒤집지. 500만 명이라고? 서명 50개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. 그 내 동료인 유니셈애를 찾고 있거든. 유니셈이요? 아니 유니셈을 왜 찾아? 유니셈 또 너야? 유니셈 너 왜 여기 또 나오는 거야? 아이고 이셈씨 또 와일드콘 유튜브 도와주려고 일부러 여기에 출연하는 거야? 고맙네. 닥터 와르드 성별이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될 수 있어요. 나도 물어봤어 뽕필님한테. 닥터 와르드 걔 성별이 뭐예요? 알아서 생각하라고. 중성이면 중성이겠지.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성별이래. 어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로 생각해도 되고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로 생각하래. 뭐 중성이에요 하면 중성으로 생각하고. 정하지 않으셨대 성별을. 후기 설정이 남자였으니 남자? 그럼 그렇게 생각하도 돼요. 나도 그거는 이걸 존중하려고요. 이게 캐릭터가 그런 것도 있다. 야 캐릭터가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지나? 그러면은 팬들은 존나 아쉬워.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강철 연금술사예요. 너무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2차 창작이 잘 안 나와요. 이상한 부분도 있어야 돼. 어? 그래야지 이제 팬들이 이제 막 머릿속으로 망상하면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떡밥이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허점이 없고 완벽하잖아? 강철 연금술사만큼? 그러면은 할 게 없다니까? 셋박전대는 저도 너무 애착이 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늘 기대한다고요. 머리 리메이크 나왔다고요? 얘들아 앉아봐라. 형이 쩌는 이야기를 해줄게. 옛날에 말이다 선이 보이는 순간 와 머리가 진짜 나올 줄은 몰랐다. 난 이거 나 이거 초등학교 때 알았거든 머리를. 특히나 그걸로 알았어. 파오케 특히나 나나야시키 그렇게 알았어요. 나도 나나야시키로 알았거든. 혹시 나나야 그거 20년 만에 나온 거 아닌가? 요즘 세대들은 월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페이트 후속작 아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. 그때 바로 그냥 혹시 나나야 날리는 거야. 아 진짜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불쌍해. 야 니들 최근 들어서 초등학생 교실 봤어? 와 나 진짜 놀랐어. 나 뉴스 보는데 우리 세대들은 두 자리씩 짝 맞춰서 지내잖아. 근데 네 줄이 한 개야. 짝도 없이 네 줄이야. 짝도 없이 네 줄. 20명이 안 넘는데요. 나 때만 해도 36명? 이제 거의 반토막이 되니까. 초등학교 때 메이플스토리 책 가져오면 10명이 달려들었어요. 야 메이플스토리 가져왔다고 코믹 메이플. 이야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바로 그냥 어 애들 10명이 모였어요. 코믹 메이플 스토리 가져온 순간 바로 인싸야 거기는.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굳이 애들이 안 가져와도 독서실 가면 있었어. 독서실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어요 저희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프로디테 나오나 보고 이제 피그말리온 나오나 보고. 피그말리온 나오나 아프로디테 나오나는 좀 찢겨져 있어. 약간 조이가 끄덕끄덕해. 뭔 짓을 했는지 몰라. 약간 어렸을 때부터 조숙한 애들이 있었나봐. 약간 꾸덕꾸덕해. 이 자식들 뭔 생각을 하냐고. 약간 어린이들이 일찍 성에 깨우치는데 도움이 됐던 만화책이지 않았을까. 마이 시리즈는 항상 그 성과 관련된 건 매일 빌려져 있어. 상당히 약간 좀 자극적이긴 해.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만화는 상당히 자극적이에요. 나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그거 봤는데 내 첫 소설을 본 게 호밀밭의 파수꾼이지 않았을까.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진짜 도움이 돼요. 되게 좋은 소설이었어. 네. 호밀밭의 파수꾼을 보면은
얘가 진짜 약간 사춘기를 잘 표현했어. 야한 장면도 나와. 졸라 재밌었어. 독서실에서 소설책 하나 가져오는데 선생님이 약간 아는 거야. 이 소설이 어떠니. 그래서 나 이번에 너 진짜 이걸 읽을 거냐고 그랬어. 이게 좀 사춘기를 표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 보기엔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아. 그래서 내가 좀 조숙해졌나? 선생님이 그때 날 보던 눈빛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. 어제 못한 거 다시 하자님. 천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뭘 어제 못한 걸 다시 해? 목하는 휴, 클립 따이는 게 너무너무 좋은걸? 고생이 많네요. 오빠들이 애교 시키니까 막 날아갔고 갔고 너무너무 좋은걸? 목하는 애교 더 하고 싶어. 더 하고 싶다고. 아, 목하님은 귀엽잖아요. 아, 저거 어제 하려고 했냐고요? 안 하려고 했어. 뭔 소리야? 아, 안 해. 어? 나 와일드콘 돈에 굴복하지 않는다고. 돈에 굴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자존심이 지키는 시대예요. 10만 원은 쏘고 말해라. 어? 비싼 와일드콘은 어디 갔나요? 무릎 다 달았습니다. 사포질했어요. 뭐요? 내가 이게 난 이게 제일 불안한 거야. 말각했어. 했는데 군집이 싹둑둑 이러면서 입싹닥 할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야. 난 이걸 예전에 다 해봤어요. 어? 10만원 받았네요. 안 할 건데요. 10만원으로 저의 마음을 움직일 생각하지 마십시오. 아마 하지 좀 생각 좀 해봅시다. 생각할 시간은 줘봐. 머리는 냉정하게 이 자식들 대단하다 진짜. 목표가 없으면 안 쏘는데 목표가 있으면 미친듯이 쏘는 애들. 어? 할 줄 아는 애들. 내가 이런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? 근데 니들 진짜 할 줄 아는 애들이구나. 하? 후? 덕훈이는 휴! 클립 다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걸? 오빠들이 애교 시키니까 막 따라갈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걸? 덕훈이는 애교 하고 싶어. 더 하고 싶다고. 귀엽게 이래도 안 귀여워. 덕분이는 똑똑해. 뿅뿅. 이게 더 귀엽게 사랑스럽게 오빠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. 흥흥.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 막 난 이거 나는 그냥 이래도 스트리머 유튜브 하고 싶니?